술 말았습니다. 그러니까 유준성 선수는 조금 눈치 싸움 한 것 같아요. 네. 병마용 당연히 다들 메티스 탈 거야. 그러면 나는 혼자 블랙코튼 타면서 조금 다른 라인으로 가야 나의 연금 메타를 성공할 수 있어 그렇습니다. 라는 것 같거든요. 문호준 선수가 지난주에 이 트랙에서 본인이 3킬을 했다고 굉장히 자랑을 했던 그런 트랙이 걸렸네요. 이번엔 임재원이 위로 올라옵니다. 상대적으로 다른 선수들에 비해서 덜 조명을 받은 임재원인데 이번에는 1위로 달려나가고 있어. 뒤에 문호준도 박인수. 문호준 선수에게 임재원 선수가 초반에 게임을 많이 배웠었거든요. 그래서 김재원 선수도 오늘 좀 본인이 살아남고 싶을 텐데 멀리서 오잖아요. 그럼 좀 무난무난하게 포인트 획득하는 것도 좀 영리하게 게임해야 됩니다. 지금 몸싸움이 엄청나게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임재원, 문호준, 박인수 이 세 명의 선수가 자기 라인을 제대로 가져가면서 큰 사고로 이어지지를 않았습니다. 자, 바깥으로 돌아와가지고 약간의 시간의 로스가 있을 줄 알았습니다만 도리어 2위까지 올라옵니다. 임재원 선수가 약간 실수가 있는 틈을 박인수 선수가 놓치지 않았고 와, 이 코스 과감하게 박인수 들어가죠? 이준성도 박인수가 지금 계속해서 부스터를 하나를 더 갖고 가죠? 지금 박은 선수가 선수들보다? 되게 과감하게 가면서 네. 문호준 선수를 조금 흔들리게 만들어줬었습니다. 두 개 이하로 안 떨어져요, 박은 선수가. 자, 뒤에는 임재원 선수와 문호준입니다. 이번에는 또 다른 변수 안 좋게 보고 있습니다. 이준성이 4위까지. 네, 문호준 선수의 장점은 역시나 뒤에서 따라가고 있을 때 순간적으로 라인이 열리면 파고드는 능력이 확실히 월등하거든요. 이거 약간 위험할 수 있는데! 뒤로 밀려나갑니다. 박인수 선수는 지금 계속해서 여유있게 좀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래도 문호준 선수가 뒤쪽에서 드래프 터지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. 이제는 자, 박인수와 문호준입니다. 거리가 약간 남아있는 상황인데요. 한번 잘 말았대요. 붙었죠? 안쪽만 알려. 박인수, 문호준, 쪽 박인수